네, 세탁을 하고, 아, 요 조그만 거. 아, 여기 근데 제가 지금 스팀을 해갖고 물 받아내요, 여기 아주. 스팀 전용 핸디 다리미를 샀거든요. 전에 쓰던 것도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 써서 새로운 것도 좀 써볼까 이러면서 사봤는데 저건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스팀 전용이라서 다림질은 잘안 되고요. 스팀만. 지금 제가 막 스팀을 해갖고 얘네들이 지금 털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막 무늬가가 막 가려질 정도예요. 아기 타조 같은 털이. 이거 빨고 나면, 벌고 나면 얘네 저기 펠팅 엄청 돼요. 엄청 되면서 털이 막 무슨, 네, 아기 타조 같은 털이 막 파사사사 이렇게 막 올라와요. 지금 화면에는 잘 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보면 약간 이렇게요. 털들이 약간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털들이 이렇게 거의 갈대습처럼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거 잘 로깅해서 말려갖고, 네, 그냥 저희 인형애들 집에 벽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꼭뭐 뜨거나 옛날에 알죠? 퀼트나 십자수 엄마들이 이제 막 그런 취미가 생겨갖고 그런 거 하면 꼭 집에 걸어두잖아요. 엄마의 취미의 변천사를 알수 있다. 그 집에 물건을 보면. 저희 엄마는 진짜 취미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저도 어렸을 때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린 제 기억에 엄마의 취미 변천사가 막 요새 엄마 이런 거 좋아하네? 하나는 뭐 구정뜨개 실? 되게 얇은 하얀색 실로다가 전화기 받침대. 지금 수업에 계신 분 중에 전화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 우리 다. 엄마들 알죠? 옛날 전화기 받침대. 네. 엄마가 한동안 코바늘로다가 그거를 미친 듯이 떠서 저희는 또 장사를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집을 막 예쁘게 꾸밀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꿋꿋이 코바늘 받침대를 떠갖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 뭐 했냐면 우리 엄마가 점토로다가 시계 주변을 점토로 이렇게 막뭘 만들어서 꾸며갖고 색칠해서 이렇게 시계 그냥 심플하게 걸려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뭔지 알죠? 레이디가 막 양산 쓰고 있고 그런 거 그거 생각나요. 그러고는 우리 엄마 그게 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저기 알로에 다단계 우리 엄마가 다단계를 했나? 우리 고모가 우리 엄마를 데려가갖고 네 알로에 다단계에 크게 D이면서 엄마의 소셜 활동이 그걸로 그때 진짜 좀 많이 심하게 D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리고 우리도 갑자기 몸이 좋다면서 막 이상한 거 엄마가 먹여 알로에 머시기 막 피부에도 바르라 그러고 그런 엄마의 취미 변천사 소셜 활동 변천사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전 저희 엄마는 뜨개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엄마 아가씨 때 아빠랑 연애할 때 아빠한테 쪼끼인가 뭐를 떠줬나 봐요. 근데 아빠가 그때 실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겠죠. 아빠가 까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한 도복 입고 집어 던졌다. 목도리도 뭐 떠줬는데 너무 까끄러웠다. 뭐 이런 얘기만. 저희 엄마 아빠는 그래서 별로 제가 뜨개를 뭘 해서 잘 들여본 적도 없지만 네,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중에 까끄러워서 뜨개 옷잘안 입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엄마? 아유, 평생 뜨개와 인형에 미쳐 있었지. 죽으라고 허리가 부러져라 맨날 뜨개만 했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뜨개로 구찌를 떠서. 우리 엄마가, 아, 그거 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구찌로 뭘 떠서 자꾸 두르고 다니고, 우리한테 선물 주고 그랬어. 그러려나? 아이고, 진짜. 자, 우리의 첫 하트. 양면이에요. 지금 얘가 이러고 있어서 그런데. 네, 양면이랍니다. 메리어스로 떠진 거랑은 우리가 일반 무늬를 그냥 뜨는 거랑은 물론 얘가 뒷면을 돌리면 양면이잖아요. 뒷면도 똑같이 무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신기하지만 특별히 단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데 그냥 메리아스만 떠놓은 거로도 충분히 모양이 잘 잡힌다는 거. 대신에 네,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끝코가 조금 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근데 저 진짜 제 목도리를 가지고 오랜 동안 실험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좀 끝코들이 거르는 걸로 인해서 조금 커지더라도 그냥 도톰하게 떠진 다음에 그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펠팅을 하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세탁구에 펠팅이 돼서 자연스럽게.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뜨고 너무 땡기고 하면 네 구멍만 벌어지고 뒤에 실만 더 비쳐 보이는 그 구멍 자체만 더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면서 또 샘플 같은 거 뜨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알아서 잘 끝냈으리라고 믿고 누가 무늬 뜨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요. 처음에 무늬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보통 내 네, 목도리들이 그렇죠. 제가 끝까지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다 뜰 게 아니라서 저요. 자, 전 무늬 잘 한번 떠보시고 저는 다음 거는 바로 네 저희 다미에 들어가려고요. 네, 제 생각에는 무민도 나쁘진 않은데 네 다미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민을 할까 제 생각의 난이도는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잘 마무리해보세요.